국내 가방 생산의 중심지, 바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신월동엔 약 130여 개 가방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데요. 이곳 소공인들의 생산력을 향상하고 또 지역 기반 가방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천구 가방 소공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이곳은 130여 개 가방 제조업체에 약 460여 명의 종사자가 소속된 국내 가방 소공인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 소공인들 역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부자재 값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휴업하는 업체들도 많고 또 폐업하는 업체들도 덜어 있고 값은 상승을 했지만 업체들로서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방 소공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양천구 가방 소공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에는 CAD 교육실하고 전시실 그리고 총 재단실, 자동 재단실이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지하 공동 작업장에는 공동 작업장, 샘플실 그리고 공제 교육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CAD 교육실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여기 직접 진행해 소공인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재단을 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단실에는 소공인이 선호하는 최첨단 재단기를 도입해 스마트 공정화를 구축했고 공동작업실에는 가방 제작 특화 장비인 특수 재봉기를 포함해 총 48대의 재봉기가 갖춰져 있어 소공인이 다양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공인들은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부업식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 3층에 있는 재단실부터 지하 1층에 있는 공동작업실과 샘플실, 실습실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창업자들과 가방 소공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방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가방 창업에 관해서 알아보게 됐거든요. 봉제 미싱 그런 학원을 알아봤는데 학원비가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여기 센터 교육비는 무료라고 해서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선 패턴 CAD 교육부터 클로 기반 3D 교육, 자동 재단기 교육과 가방 봉제 실습까지 수준별 맞춤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 가방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고기는 물론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소공인들 자체가 거의 뭐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공인들이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기술들을 성장을 시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방 소공인의 비용 절감, 생산 능력 향상은 물론 가방 제조업 예비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 양천구 가방 소공인 지원센터. 가방 제작을 위한 특화 장비부터 시제품 개발 활동을 위한 샘플실까지 갖춘 이곳은 가방 소공인과 가방 디자이너, 청년 창업자 모두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